그래서 자요. 안녕하세요, 다샤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역시나 이번 달 룩북, 리볼브와 함께하는 스타일링 팁 뭐 이런 거를 찍고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리볼브에서 이번에도 아주 좋은 프로모션을 합니다. 헷갈린다. 총 금액 상관없이 20% 할인, 300불 이상 구매 시 25% 할인, USD 500 이상 구매 시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체크아웃 하실 때 1111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개꿀. 지금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언니 아미송 언니의 옷을 입고 있고요. 바지가 우리 언니네 옷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카밀라 코엘로 니트입니다. 니트는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두 분이 인플루언서들이 리볼브랑 같이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건데 예뻐요. 그쵸? 저라면 여기에는 하얀색 부츠를 신고 싶어요. 포인티드 토 신발을 신어도 예쁘지만 저는 카멜토 부츠를 신어볼게요. 바지 길이가 저한테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짧고 그리고 여기 바지 품이 조금만 더 타이트했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 손도 부러질 것 같아. 그죠? 이게 조금만 더 짧았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다. 이번 스타일링 영상은 제가 니트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첫 번째 룩은 니트랑 이런 애니멀 프린트 이런 조합이에요. 요즘 또 이번 가을에 이렇게 스네이크 무늬가 유행이에요. 가장 쉽게 입는 방법은 사실 그냥 다른 엄청 플레인한 상의 아니면 하의 그런 아이템이랑 매치를 해주면 가장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거든요. 아, 그런 무늬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기본 색상이랑 매치를 했지만 부츠도 조금 더 그래도 튀는 거, 특이한 거 이렇게 신어줬고요. 그리고 상의도 여기 틈이 너무 예뻐요.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쁘고 이 쇄골뼈도 이렇게 가슴라인 예쁘게 만들어주고 내가 좋은 거는 겨드랑이는 또 이렇게 푸짐하게 가려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뭐라 그러죠? 파임이 너무 심하게 깊지 않아가지고 요 만약에 가슴라인 많이 보이는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슴골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뭐 개인 차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가슴이 있는 대로 살짝 여기 있거든요. 예전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디 촬영장을 갔어요. 근데 살짝 이렇게 파임 있는 옷이었는데 저는 그냥 푸시업 브라 달고 그냥 노멀 브라를 입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 가슴 너무 빈약해 보여 하면서 이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슴이 이렇게 커 보여야 하지? 이렇게 입으면 좀 나름 캐주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트임이 조금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하의만 조금 더 뭔가 포멀한 걸로 맞춰보면 포멀한 장소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얇은 니트 소재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열더라? 이번에 송스타일 옷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것까지 이번에 서울 패션위크에 사진을 찍었을 때 요거를 입고 갔었죠. 어제 루비통 쇼장에서 아미 언니 봤거든요. 언니가 이거 입어줘서 고맙다고 해줬어요. 오케이, 다음 룩은 뭘로 갈까요? 니트는 요 아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얇아요. 얇지만 정말 기본 스타일인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 소매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조금 포인트가 되는 아이예요. 이번에는 저는 요 니트를 뭘로 매치할 거냐 하면 바로 사이클린입니다. 이 스커트 너무 예뻐요, 진짜. 네, 이번에 시드니 갈 때 가져가겠다. 아, 저 그리고 지금 몇 시간 후에 바로 출국해야 되거든요. 빨리 찍어야겠다. 아무튼 요 세퀸이랑 니트랑 이 조합을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다른 분들이 요 스커트를 스타일링한 거를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하얀색 상의를 매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커트랑 니트랑 살짝 비슷한 색감을 사용한 그런 룩을 해보고 싶었어요. 신발은 사실 여기 샌들을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대충 살짝 얄쌍한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좀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을이니까. 오, 괜찮네. 여기다가 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보테가베네라 만두백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부츠가 답답하면 부츠가 답답하다 싶으면 이렇게 샌들을 신어주면 이렇게 입어줘도 예쁠 것 같네요. 쿨. Thank you. You're like a mermaid. Are you a mermaid?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살짝 비슷한 조합이에요. 스커트는 LPA 제품이고요. 이번 니트는 역시나 또 소모 스타일 제품입니다. 살짝 사이즈를 큰 걸 했어요. 미디움이에요. 그리고 스커트는 사이즈가 스몰입니다. 니트랑 니트랑 같이 매치하는 건 살짝 뭔가 투마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살짝 비슷한 색상에다가 조금 심플한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깨라인이 엄청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부츠를 같은 거를 미안하다. 부츠를 같은 거를 신어보고 싶네. 그냥 아주 그냥 똑같은 색깔을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아 안 돼 스커트가 좀 아쉽지만 뭘 내가 원하는지 아시겠죠? 다리만 이렇게 꼬고 있어야죠. 사진 찍을 때. Don't forget to bring your black card, okay? 이렇게 신어줘도 예쁘죠? 그냥 하얀색 뮬. 이게 조금 더 뭔가 깔끔하고 귀여운 느낌은 있네요. 이게 저의 다음 룩이에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평범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완전 숯발다운 거고요. 그리고 하의는 우리 젬마가 젬마 스타일이 판매하는 니트 재질이고요. 이런 소재 트랙팬츠는 사실 흔하지가 않죠,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스커빗이 있어가지고 정말 스타일리시합니다. 살짝 좀 더 길게 입으면 예쁜데 신발 가져올게요. 자, 신발은 우리 젬마 스타일에 맞춰서 이 에어포스로 신어줄게요. 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입으면 멋쟁인데 제가 여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뱃살을 살짝 지켜주기 위해서 바지를 그냥 올려버릴게요. 가방은 또 이걸 매줘야죠, 그쵸? 다음 룩은 살짝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룩이에요. 이거 니트 가디건이에요. 정말 장난 아니게 크죠? 무거워요, 엄청. 요런 슬립 드레스. 요거랑 매치를 할 거예요. 니트는 살짝 러프해 보이기도 하고 살짝 대비되는 느낌의 소재랑 같이 매치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슬립 드레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에 라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드레스는 LPA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르 아카데미. 허리 스트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뒤에 묶어주면 이렇게 오픈해서 입었을 때도 너무 커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포켓이 있네요. 진짜 거의 그냥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는 니트고요. 근데 저는 살짝 아쉬운 점은 이 밑에가 소재가 좀 덜 있었으면 이렇게 살짝 속이 보일 수 있을 그런 정도였으면 저... 말이 안 나와.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위에 입고 있는 거랑 거의 상반된 느낌인 것 같거든요. 자락 보고요. 너무 누디하니까 일부러 신발 색상을 조금 상반되는 걸로 골라봤거든요. 주름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을 조금 예쁘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면 살짝 뭔가 디너 먹으러 갈 때도 진짜 딱 예쁘게 입고 갈 수 있고요. 딱 이거를 이렇게 코트처럼 입고 갔다가 이렇게 쓱 벗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가장 만만한 룩이네요. 자, 원피스에다가 살짝 오버사이즈 자켓 매치하는 거. 요 니트 드레스는 루비톤 거고요. 근데 빈티지예요. 솔직히 어느 시즌에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빈티지 드레스고요.
저희 이거랑 소울스타일 레더 자켓을 매치를 해볼게요. 사실 레더랑 니트랑 가장 만만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건 레드 팬츠에다가 니트 하나 입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완전 너무 쉽게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이 레더 자켓은 스타일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입으면 조금 더 예쁜 그런 아이예요. 살짝 뭔가가 애매해. 하지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옷도 부츠 신고 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루이비통 멀티 포셰트에 있던 또 동전지갑 같은 건데요. 거기에 달려있던 미니 체인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대충 걸쳐 입어도 예쁘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아,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가 가장 예쁜지.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겠어요. 안녕 여러분, 또 만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포맷 있잖아요.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이거 나 편집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좀 더 다르게 스타일링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오케이. 안녕 여러분,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